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정권회의. 4년마다 열리는 ICT 축제의 장인데요. 올해는 193개국 회원 3천여 명이 참여 부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IT계의 올림픽 2014 ITU 정권회의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히 특별한 곳에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ITU 정권회의로 눈코트 새 없이 바쁜 미래창조과학부를 찾아갔는데요. 네, 여기는요, 바로 ITU 정권회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잠시 들어가 볼까요? 조심조심 들어가 봤는데요. 의외로 조용한 사무실. 그도 그럴 것이 개막을 앞두고 일부 직원들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전권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권회의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어때요? 준비 잘 돼가고 계시나요?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제 2010년 유치부터 준비 시작해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바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ITU는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UN 산하의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데요. 그 최고의 국제회의가 20여 년 만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겠죠? 여기에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뵈러 온 아주 특별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ITU 전권회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최양희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뭐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ITU 정권회의 진행하시잖아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ITU 정권 행사란 무엇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ITU란 정보통신에 관한 세계에서 제일 큰 기구입니다. 생긴 지가 한 150년 된 기구이고 정보통신의 정책, 기술,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UN 산하 기구입니다. 회원국으로 193나라가 있고요. 4년마다 올림픽처럼 큰 행사를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But now, let's... ITU 전권회의는 186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이때 나라마다 서로 다른 통신체계를 썼다고 하죠. 그 이후부터는 매번 회의를 통해 ITU 협약, 규칙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가입했는지 궁금하시죠? 1949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부결됐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중 통신망이 없어 불편을 겪자 ITU에 정식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6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영광도 안게 되었는데요. ITU 정권회의에서 이번에 논의되는 의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ITU는 이제 정보통신에 관련된 제일 큰 기구이기 때문에 ICT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은 무엇인가, 서로 간의 뭐 마찰이나 분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게 됩니다. 그리고 ICT에 관해서 무슨 격차가 있다거나 차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다 논의하게 됩니다. ITU는 여러 가지 기준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표준을 만드는 ITU-T와 주파수나 인공위성 궤도를 관리하는 ITU-R 그리고 통신 관련 개발 조상국을 지원해주는 ITU-D 크게 이 세 가지 역할로